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예수님 생일 잔치에 사회를 맡은 중고등부의 송현진, 한예진, 유다연,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의 성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축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이런 축하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아주 깜찍한 영화보 순서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영화부 친구들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입니다. 영화부 귀염둥이들이 준비한 찬양가 1등입니다. 영화부 자, 친구들 그럼 보여주세요. 차렷 인사.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 좋아 정말 좋아 내 주제 너무
찬찬 오빠 어땠어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너무 깜찍하고 너무 예쁘고 깜찍하네요. 올해도 역시 눈물로 찬양하는 친구가 있네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데 예수님은 영화부 친구들의 찬양 율동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 이렇게 즐거운 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선물인데요.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동안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 때 나눠드린 순서지에 써있는 행운권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을 할 테니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행운권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운권에 맞는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576번이요. 576번 어디 계세요? 147번 분. 147번. 아, 저기 저 끝에 계세요. 네, 끝에. 너 뽑아. 다음 319번 계신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470번 계신가요? 470번 계세요? 어, 저기 계세요. 220번이요. 어, 저기. 487번. 487번 안 계세요? 아니 아니 저... 없나 본데? 그러면 다음 이거 빼고 거예요? 487 없어. 아, 그런 거 몇 개 봤어? 다 595번 계신가요? 595번 안 계세요? 그럼 하나 더 뽑을게요. 415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2층이에요. 578번이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에 유치부 친구들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유치부 친구들은 5세, 6세, 7세 각각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너요? 5살 친구들입니다. 먼저 5살 친구들의 찬양 율동부터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선생님 보세요. 여기 선생님 보세요. 허리 손. 찬양 크게 합니다. 찬양 크게 딩동딩동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말로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6살 친구들 등장. 우리 친구들 자기 줄 맞춰서 서세요. 앞줄, 뒷줄, 자기 옆에 친구 누군지 보세요. 자, 옆 사람과 사이 간격 벌려주세요. 6세, 여기 선생님 쳐다보세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보이죠? 선생님 쳐다봅니다. 자, 허리 손 찬양 크게 합니다. 허리 손 레오나 간격을 벌려서 조금 넉넉하게 서세요. 자, 7세 앞에 있는 선생님들 보세요. 스마일 웃으세요. 웃고 허리 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5세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6세, 7세 친구들의 축하송도 들어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행운의 기회를 드립니다. 행운권 번호를 확인하시고 불려지는 번호를 가지신 분은 재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 쪽에 선물 가져다 드릴게요. 361번 361번 585번 353번 353번 418번 418번 어디 혹시 2층이셔서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154번 이 친구랑 437번 2층에 드디어 앞번호가 나왔네요. 16번 16번 앞번호를 뽑았는데 없네요. 52번 52번 163번 159번 행운권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있으니 너무 막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 다음 순서는 소년부입니다. 7교 놀이극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전 수학 진짜 싫어하는데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등 여러 모양들이 모여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불러봐요. 나와주세요. 크고 작은 도형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 큰 삼각형 두 개, 중간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두 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평행사변형 조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작은 조각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이건 네모 반듯 정사각형입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삼각형도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와, 직사각형까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정말 예쁘죠? 네. 자,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일곱 도형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박수와 함성을 함께 주시면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열리고, 푸르른 드넓은 바다도 만드셨어요. 푸른 바다 속 무엇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요?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네요. 물고기 점프! 물고기 점프! 들리시나요? 저 푸른 창공에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와, 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도 선물하셨습니다. 와, 예쁘다.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셨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짠! 여우군요. 여우 안녕? 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군요. 홀로 있는 아담이 안쓰러우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 매일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다가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니? 하나만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하와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이걸 딱 한 입만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걸? 결국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집어듭니다. 저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었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끝! 와, 천지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행운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행운권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524번 계신가요? 다음 372번. 다음 209번 계신가요? 209번. 다음 124번 계신가요? 다음 368번 계신가요? 368번. 그럼 못 받으신 분은 한 번만 더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나머지는 현진이 오빠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46번. 46번. 어디 계세요? 46번 없나요? 45번. 45번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권 선물에 너무 집중하다가 유년부 친구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아요. 유년부 친구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함께 불러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이 같은 분이니까 뺏고 넣으셨을까? 어서 빨리 보고 싶어.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라는 제목으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라짠짜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모두 어디에 쓰니 살때 3학년 전체가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등장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들의 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네, 벌써 행운권 추첨이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행운권 뽑을 준비 되셨나요? 아,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행운권 뽑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 뽑을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뽑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여기서? 573번 계신가요? 어, 저기 하나만 뭐야? 136번 계신가요? 혹시 뽑고 싶은 54번 어디 계세요? 54번 295번이에요. 295번 557번이요. 557번이요. 뽑고 싶어 발광 나가고 맨날. 얼른 뽑아. 19번이요. 385번. 385번이요. 432번. 432번이요. 뽑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180번님. 180번이요. 그럼 여기까지 뽑고 다음 순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우리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다음이 저희의 중고등부 순서예요. 다음이 드디어 우리 중고등부의 순서군요.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우리도 얼른 올라가서 찬양 드릴까요? 자, 이제 중고등부의 힘찬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많이 쳐주세요.
역시 초원교회의 미래인 만큼 활기찬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들이 준비한 마지막 순서만 남아있어요. 행운권 추첨도 마지막입니다. 남은 선물을 전부 드릴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 20개 정도 남아있어요, 선물이. 포기하지 마세요. 216번 계세요? 216번. 여기. 440번. 440번. 122번이요, 122번. 어디? 122, 2층이, 아, 네. 106번. 어, 나 106번 맞네? 어, 나야. 107번이요. 454번. 454번 없나요? 앞쪽 조명 좀 꺼주세요. 다음 187번 계신가요? 187번. 어, 여기 친구. 351번. 여기 애기. 안 보여. 애기, 여기 아까 애기였는데. 351번 없나요? 200번. 여기 200번. 다음 103번 계신가요? 몇 개 남았어? 그냥 만약 개만 남았어. 아니면 272번. 아니 잠만 불 때문에 안 보여. 누가 불 좀 여기 그 관객들 쪽 불 좀 켜주세요. 앞쪽 말고 뒤쪽. 351번. 어? 맞아. 어? 이거 길어? 공연 끝났다. 공연 끝나고 뽑을 거예요. 아니 안 보여. 공연 끝나고. 이렇게. 아 켜고. 몇 개 남았어요? 다음 99번. 어떻게? 182번. 2층에 계신가요? 182번이요. 아. 다 531번 계신가요? 183번. 183번이요. 2층에 2층. 다 517번 계신가요? 184번. 441번 계신가요? 441번. 284번 없나요? 249번이요. 430번 계세요? 471번. 다음 173번 계신가요? 173번. 네, 173. 123번. 어, 저기 123번 저기. 123번 다시. 527번. 저쪽에 527번. 102번. 102번 쪽. 483번. 몇 개 남았어? 그냥 많이 남았는데? 40번. 40번 없나요? 103번 됐다. 103번. 562번. 저번 거 562번이요? 아니. 나 저번 거 줬어.
71번, 아. 71번 계세요? 저도 하나 뽑고 싶습니다. 71번, 네. 375번. 다음 구정원 집사님이 몇 개 뽑아보도록 할게요. 375번 없나요? 165번. 네, 166번. 166번 계세요? 네, 다음 198번. 이제 좀 큼직큼직한 선물들 많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기도 있고 인덕션도 있어요. 129번. 저기 129번. 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래. 지금 공개된 선물들은 청년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있어주세요. 긴장을 놓지 마시고. 532번.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532번이요? 여기까지? 아니, 아니, 더. 한 529번. 마지막 하나. 396번. 396번이요. 2층에 있대요. 396번.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하나, 마지막. 199번. 199번. 자, 다음 에어프라이어랑 인덕션은 청년부 끝나고 뽑도록 할게요. 오빠, 오늘 오빠 멘트 살 오늘 맞는 거야? 아직 아닌데? 전에? 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청년부가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건 이따 끝나고 저희가 준비한 성탄 축하의 시간은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만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진한 감동으로 남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린 청년부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